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7월 2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방금 끝났고요.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는 오전장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뒷심을 부리질 못했어요. 부산 일경주 4번 8번 8번 4번 대끼리가 부러졌죠. 7번 월드체인지가 부러지면서 쌍복식 11배 7배 스타트를 끊었고, 자 바로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였죠. 조철의 찍어먹기 첫 번째 승부. 4번마 천산수를 놓고 한구라 찍어먹자. 제대로 한방 갖다 또 꽂아 먹었죠. 대끼리 7번마 천지타임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불안한 인기마다 완전히 꺾고, 6번마 은둔고수였습니다. 은둔고수. 깔끔하게 쌍복식 4번 6번. 배당이 좀 내려가서 5.6배가 나왔지만 깔끔하게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고, 뭐 3복 3쌍까지 3쌍도 16.1배 나왔죠. 1번마 명성지상으로 붙어와가지고. 그래서 A급 승부를 기분 좋게 걷어먹고 바로 이어지는 부산 이경주에서 우리가 또 한구라 배당을 또 잡아냈죠. 복삼복 쌍복 3복에서 5번마 명성매직이 대가리다. 거기에 백판짜리였습니다. 백판. 4번마 자이언트 칼 붙어오면서 54.8배. 복승식도 36.6배. 3복승도 한 32배인가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착, 2-3착. 아, 요런 게 한 두세 개가 좀 있으면서 제대로 붙여먹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한두 개 좀 더 때려 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승부처에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열 좀 받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에 시동을 좀 걸어놨으니까 이제 토요 경마 제대로 갖다 한방 또 때려 봅시다. 7월 24일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은 2368, 2368. 제주는 1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3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메인 승부는 요 위에, 요 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무통장 문자 신청 번호도 지금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항상 조철의 문자 신청 계좌는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아요. 신한은행이고요. 자, 어제보다는 조금 진행이 좀 낫죠. 어제는 이 시스템을 처음 하느라고 막 버벅버벅 됐는데 오늘은 좀 손에 좀 익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요 빨간색으로 요 하단에 요 여기 돼 있는 게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3경주 8경주, 제주 3경주 6경주. 자, 요거 메인 승부는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 놨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죠. 2368. 과천 2경주. 자, 여기 위에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포인트입니다. 한 줄로 써 있어도. 자, 이번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데뷔전에서 여유 낙승을 거뒀던
9번 마 컴플리트 밸류, 컴플리트 밸류를 놓고 나나짜리에 한방 때리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1300이고요. 자, 이 9번 마 컴플리트 밸류는 데뷔전에서 기가 막힌 모습 보였죠, 임견이가. 주행심사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 대가리로 팔렸습니다. 외곽 갈면서도 느긋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9번 마 컴플리트 밸류. 자, 이거는 뭐 쌍복식 대가리로 하자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자, 후차권이 좀 접전이죠. 이거 2번 마 베어울프. 직전 경주 완전히 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착수는 오착이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외곽에 지금 최저배당으로 팔려나갈 이 10번 마 별빛 보석이 2착을 했죠. 특권에. 거기에 이 베어울프가 오착인데, 이게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빛 보석은 대끼리 봐 팔리고, 2번 마 베어울프는 좀덜 팔린다. 아나짜리 배팅권으로 갈수 있는 마필이고, 저희 4번 마 마성천하가, 요것도 직전 경기에 우전 파행으로 출주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 33조 서인성 마방, 문성혁이가 요새 곧잘 때리고 들어옵니다. 기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5번 마 예스 아이 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외곽 감아 돌면서 한타 부족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7번 마 김천 영웅도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인기 4위권 얼레벌레 팔렸는데 시종일관 외곽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기마 두 마리죠. 8번 마 최강장산. 자, 3착, 3착, 4착, 4착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불안한 그런 마필이고요. 10번 마 별빛 보석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안쪽에 있는 2번 마 베어울프, 거기에 7번 마 김천영웅도 기습 때릴 수 있는 순발력이 또 있죠. 여기 옥성이가 탔을 때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후차권 압축을 해드리고, 요 안에서 아나짜리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바로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위에 컴플리트 밸류 임견이 대가리 놓고 W짜리 한 놈, 시원하게 갖다 꽂아먹는 경주가 과천 이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 깔끔하게 적중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이경주였습니다. 다음 승부처가 3경주죠. 다음 승부처가 3경주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과천 3경주. 자, 혼전 경주죠. 3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달러 박스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는 현장에서 어떤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마 박으르니로 바꾸는 이 10번 마 이스머스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다. 결론은 직전 편성이 좀 약했던 그런 편성이 아니냐. 자, 10번 마 이스머스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번 3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10번마 이스머스를 놓고 때릴 그럴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도 외곽으로 밀렸고, 바구니가 타면서 2km 부담 중량도 늘었고, 자, 나머지 마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마 누비고, 직전 경주엔 선행을 또 양보를 하고 따라가면서 들어왔습니다. 철경이가. 이게 원래 데뷔 초에는 선행으로 갖다 쏟은 그런 마필인데, 자, 이제는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보여주고, 2번 게이트로 들어온 게또 좋아 보인다. 자, 3번마 스피어건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A급 승부. 보디가드의 스피어건. 완장으로 A급 승부 들어가가지고, 복승식 10점 3배. 시원하게 갔다 꽂아먹고 쌍승식이 한 13배인가 15배인가 나왔죠. 스피어건이 그 작살이란 얘기래요. 작살.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뭐 스쿠버 다이버들 뭐 이렇게 작살 총 쏘는 거. 그게 스피어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직전 경주 조철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줬던 3번마 스피어건. 거기에 이 5번마 코리아 기적도 될듯될듯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 이게 지금 인기 1위 팔렸죠, 직전 경주에. 이게 깨지면서 배당이, 중배당이 나왔는데. 아무튼, 추입권에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 7번마 금화 스위프트. 직전에 아쉽 꽤 따였어요. 이거 이려 하여인가 이 어찌하여 얘 때문에 이해동 기수가 느닷없이 인기 꼴등 갖고 붙어오면서 이 7번마 금화 스위프트의 배당도 짭짤했는데 복승식이 무려 인기 1위에 붙어 들어오는데도 450배가 나왔습니다.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송재철이가 또칼 갈고 있는 이 7번마 금화 스위프트.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이스머스. 자, 외곽의 두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기에 인기 8위 갖고 이 코리아 기적을 이기면서 배당을 냈던 원더풀 니키야 조상범 기수. 아낄 이유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12번마 거센 질풍이 최근 들어서 직전 경주에 걸음이 좀 올라왔습니다. 꼭 참고 후미권에 있다가 유승환이가 한타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감을 좀 잡았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추입을 하면 되겠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10번마 이스머스 같은 거는 알로 보는, 이스머스 같은 거는 알로 보는, 자, 이 달라박스 요 위에 있는 거,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자고요. 요거 10번마 이스머스하고 들어와도 우리가 한구라 하는 거고 이스머스가 부러지면은 배당으로 좀 나오는 거고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3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이거 예측권 20장 한번 갈길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죠. 과천 6경주. 깔끔한 찍어먹기 경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천 6경주 국산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과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죠. 5번마 아이스 펀치입니다. 아이스 펀치. 네, 문세영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 뭐 최외곽에서 뺑뺑 돌면서도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는데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얘는 1,800까지 뛰던 놈이죠. 1,800까지. 그래서 요번 자, 육경주는요, 레이스 포인트 5번 마 아이스 펀치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측정 경주에 럭키 법전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사정없이 때려잡으면서 외곽에서 감고 나와가지고 대가리 쳤던 5번 마 아이스 펀치 10번 뛰는 동안 착승권에 8번이 들어왔죠. 이런 게 효자죠, 이런 게. 마필 가격도 1억 2천짜리입니다. 마필 가격 빨리 빼야죠. 5번 아이스 펀치.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찍어먹기 경주인데, 자, 요런 거는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입권에 올라올 수 있는 1번 마 스피드 응룡. 야, 요게 2월 22일 날 우리가 박태종 기사 달랍박스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스피드 응룡 정문 볼트 짭짤하게 찍어 먹었죠. 네, 역상승식으로. 그 뒤에 걸음이 좀 정체가 돼 있는데, 언제든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거기에 2번 마 베스트 럭키가 아마 배당판에서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직전 경주 뭐 인기 13위, 완전히 뭐 똥바닥으로 관심이 없던 마필인데, 착승권에 갖다 붙였습니다, 오차게. 그런데 내용이 괜찮아요. 출발하면서 샌드위치 되고 막히고 많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럭키가 때리고 올라왔어요. 경주거리도 늘었고, 자, 요런 거는 삼복승 같은데 꼭 안고 가십시오. 삼복승, 삼쌍승, 조철의 마번에 혹시 없더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번 마 베스트 럭키 구멍추 하나 좀더 가져가셔가지고 삼복, 삼쌍 이런데 행운이 또 따라올 수도 있고요. 김동수로 바꿔놨지만 추입력 한칼 있는 4번 마 파이팅 히어로도 있고. 거기에 외곽에 잊을만하면 배당 한 번씩 때리고 날라오는 8번 마 송암캔디의 추입. 거기에 출주 공백은 있지만 기본 사이즈 있는 11번 흥바라기. 자, 이 출주 공백이 얘는 요배통 공백이 좀 있었어요. 요배통.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쉬다가 나왔는데, 뭐 죄검 이 주행심사 이거 받는 거 보니까 날라다니더라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배통이 안 나와 있는데 요 전에 요배통 치료받은 그런 내역들이 있어요. 조철이 확인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뭐 식이성 식욕부진이라는 게 밥을 잘안 먹는 건데 현장에서 요거는 체중이 좀 플러스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입상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일일이 체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조철이 이런 거를 체크를 해드리는 거니까 마번 도출을 할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전에 허리가 아파갖고 공백이 좀 있었고 밥을 잘안 먹은 기미가 있었으니까 이런 건 체중이 빠지지 말고 플러스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버마 아이스 펀치. 문세영이 대가리 놓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마필들 중에, 꺾을놈은 꺾고, 예, 배당판에서 아마 대여섯 마리가 다 팔릴 겁니다. 그래서 5번 아이스 펀치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면 될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좀 구멍수가 허락이 된다면 2번 마 베스트 럭키는 꼭 안고 가겠습니다. 뭐 때리고 받치기에 2번까지 안고 갈수 있으면 안고 가시고 현장에서 배당을 한번 보시고 조철이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5번 마 아이스 펀치에다 완짱으로 갖다 지질 마필이 딱한 방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5번마 아이스 펀치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갈 테니까요.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 마지막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팔경주. 자, 이거 상한가 한방 가야죠. 자, 과천 팔경주는 역상승식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이거, 오늘, 승부처 중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이게 지금 7번마 나의 전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나의 전설을 와도 2착이다. 나의 전설을 와도 2착이다. 요놈을 이길 놈. 쌍승식까지 이거는 제대로 노리면서 기승기수도 그렇고 게이트도 그렇고 경주 거리도 그렇고 아주 삼박자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7번마 나의 전설은 와도 딱 2착만 걸린 것 같다. 이런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아마 요거 팔경주가 오늘 최대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꼭 요거는 쌍승시까지 50대 50으로 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쌍승시까지 이거는 충분히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팔경주 메인 승부. 어떤 놈이 주인공이 될 건지. 자, 이 7번만 나의 전설이 대가리지만, 야, 나머지 마필들 후보군의 1번마 정상 만세. 자, 김정준이가 타고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거 거의 뭐 백판성으로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직전 경주에 이게 따고 들어올 뻔했습니다. 대길이. 코차, 목차였는데. 네, 이번에 경주 거리가 조금 늘었잖아요. 더 유리해졌습니다. 부담 중량도 56kg 그대로 뭐 적당하고 이 도깨비 기수 김옥성이가 타다가 김정준이가 타니까 조금 덜 팔릴 수도 있어요. 더블리고 다음에 선입견기할 4번마 더 드림 안쪽에 발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성 있는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선행 취입 선입 다 되는 5번마 본능대로 여기서 미수였죠 미수 조철의 3번마 본능대로 백판이었어요 제가 최강 특급의 본능대로를 한방 조져놓고 왔구나 끝났구나 배당이 한 4,50배인가 됐을 겁니다 미기미 우정의 향기가 깨더니 자 그다음에는 바로 인기 5위로 가고 직전엔 또 인기 6, 2, 8려 걸레벌레 하더니 이제 꽂아 넣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기습 선행이 아니고 차분하게 따라오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뛰고 공백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우전지 파행 오른쪽 앞다리 저름으로 조금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빅투아르 기수, 기승기수도 바꿔놓고 7번 나의 전설 있고요. 거기에 9번마 콰이어트 아델 오랜만에 윤태혁 기수가 또 올라탔는데 윤태혁 기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조철한테 시원하게 한구라 해줬죠. 한 60몇 배 나왔나요? 원더풀 화성이라는 마필 가지고 조철이 백판짜리 하나 붙여라 제대로 붙였죠. 자, 이 9번마 콰이어트 아델도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다시 갖다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고
자, 외곽에 두 마리가 또 빵빵합니다. 11번마 콜조이. 직전경주 외곽에서 휘리릭 갈고 나오더니 그냥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북전 4군 승군했는데, 혼합 4군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자, 선행 출하이 또, 4번 더드림밖에 안 보여요, 선행형 마필이. 자, 그거 제끼고 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1번마 콜조이고, 12번마 트리플 킹덤. 직전 경주에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아주 탄력적인 발걸음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백판짜리 선스타트가 붙여 들어오면서 복승식만 1540배, 1000배당, 1500배당이 나왔어요.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압축이 됩니다. 어쨌거나 7번마 나의 전설은 주력 한 방이 되든 안고 가는 마필이고, 자, 7번만 나의 전설하고 들어오면 한방 맞권으로 상한가를 갈 것이고요. 7번만 나의 전설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8경주. 최대 승부처. 과천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조철도 좀 빡시게 좀 들어갈 겁니다. 배팅이. 이거는 쌍승식까지 촉이 딱 꽂혀있기 때문에, 쌍승식 배팅도 꼭, 유념을 하시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빨간색 볼펜으로 침발라갖고 싹 메모를 해 놓으셔가지고, 8경주에 우리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고, 룰루랄라 한번 하시자고요.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자, 4개 경주 승부처 했고, 자, 제주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 1경주, 3경주, 6경주. 오늘 제주경마 마음에 좀안 들었는데, 토요일 제주에서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역시나 그래도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요 라이브,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들, 아나짜리, 배당짜리들이 다잘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참고하시는 분들, 수요 프레쉬 방송 참고하시는 분들은 짭짤하게 또한두 구라 건지셨죠? 제가 지금 마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수요 프레쉬 꼭 챙겨서 보시고, 자, 제주 1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종 A형 6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요번 제주 1경주의 승부처는 막권수 압축입니다. 딱두 방. 한방 지져버리고 한 방만 보험 들고. 자, 대가리는 3번마 담대안입니다. 박성광 기수. 직전에 김경유가 계속 타왔는데, 이번에는 박성광으로 바꿔놨어요. 김태준인에서. 뭐,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얘가 지금 계속 3착, 2착 하고 있으니까, 대가리 한번 쳐달라.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 3번만 담대안은 대가리다. 담대안. 자, 거기에 꼬랑지 붙일 놈들이 1번마 달빛 스타. 안쪽 게이트 곽석이의 3kg 부담 중량 감량에 선행 쏘고 나가는 거죠, 1번 게이트. 자, 거기에 2번마 광명 진원. 자, 신마 능검시 모습이 상당히 쓸만했습니다. 전현준이가
초구부터 승부의지가 있다면 가능성 충분한 마필이고. 자, 4번 마 천년 약속이라는 마필이 선행도 갈수 있고 따라도 갈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 사행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겁이 좀 많아갖고 좀 놀래는 기미가 좀 있는데 자, 그런 불안감만 해소하면 대가리까지 놓을 수 있는 놈이 4번 마 천년 약속이다. 거기에 어부지리 취입으로 딴 놈들 선행 비비면 5번 마 당대하니 또 어부지리 취입을 깔 수가 있겠고 외곽에 10번 마 블랙 공주가 직전 경주 약간 출발이 주춤하면서 아쉬움이 남겼어요. 박성광에서 이제 임재강으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자 요것도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3번 마 담대한을 대가리로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단통성으로 이한 방짜리가 눈깔에 보입니다. 단통으로 한 방이 눈깔에 보이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제주 1경주를 먹는 경주로 가자. 먹는 경주로. 과천 2경주 첫 승부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제주 1경주 찍어 먹기를 싹 에피타이저로 좀 먹고 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3번 마 담대한 3번 마 담대한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3번 마 담대한 놓고 나머지 마필들은 싹다 날려버리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제주 1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자, 요거는 무조건 적중입니다. 제주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하고 6경주가 두 개가 메인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개 다,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가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달랍박스 한 놈. 자, 제주 3경주 이게 안 나왔었죠?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달라박스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만 가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마 성공스타가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김홍건이가 탔는데 얘는 제주마 4등급에서 강군한 놈이죠, 강군. 내려온 놈이에요. 그 부담 중량이 59kg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 대가리가 가는 게 저는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제주마 4등급에서 이제 강군에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얘가 산통도 있었고 우전 파행도 있었습니다. 자, 8번 마 성공시다. 저는 얘가 인기 대가리로 팔려주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명색이 그래도 4군에서 놀던 놈이기 때문에 뭐 대가리 그냥 깔끔하게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경주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랍박스 대가리 한 놈하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싱싱한 안아짜리 하나 때릴 놈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암만 못해도 달랍박스 승부 한 20배는 완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한 20배 정도는 완장 승부를 한번 볼라 그럽니다. 제주 삼경주 메인. 자, 딴말안 하고 예치권 20장.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성공스타를 뒤로 돌리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간다.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삼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육경주는 자, 최대 승부처로 30배 정도짜리 완장으로 한방 씩씩하게 때려보는 찍어먹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 메인 찍어먹기 승부. 3번마 새벽 노을이죠. 새벽 노을. 직전에 아쉬운 목차이 3착으로 잡혔습니다. 정우성이 직직정 경주에 정우성이하고 입상 경험이 있죠. 3번마 새벽 노을. 의외로 직전 경주에는 인기 11위 바닥 똥말로 안 팔렸는데 따고 들어올 뻔했습니다. 목차였어요. 이제 뭐 발걸음 다 뽀록났고 아낄 이유 없겠죠. 3번마 새벽 노을입니다. 자, 여기에 붙여서 조철이 여기 위에 보시면 30배짜리 완짱 찍는다 그랬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30배짜리를 도끼로 한방 찍으려면 백판이겠죠? 백판 거의. 가끔 가다가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백판성 안화짜리 심심찮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요번 육경류는요, 주력으로 한방 쇼부를 볼라 그래요. 주력으로. 다른 걸 받쳐놓고 조철이 노리는 백판짜리 대가리에 붙여서도 아마 최하 한 30배는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될수 있는 놈인데 이건 안 팔리게 되었어요.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자, 기승기수 제대로 안 줬고 요번 경주에 딱 승부 쏘는 타임으로 조철의 촉에 삐리릭 촉이 와가지고 한 30배, 어쩌면 뭐한 30배도 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3번마 새벽 노을에 붙여가지고 한 30배짜리 찍어먹기 한 방. 과천 육경주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먹는 과천 육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승부처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승부처 과천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제주 1경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